어떤 연유인지 경종의 세자 시절 동궁전 궁녀가 영조의 첩이 되죠. 또한 숙빈 최씨 고변으로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은 사약을 받죠. 그리고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세제 건저, 대리청정 등 영모 수준의 주청 있었고 삼수의 역이란 실제 영모가 발생했는데 그 중심엔 영조가 있었죠. 100번 죽어도 할 말 없었지만 경종은 끝내 영조를 지켜주죠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1. 너무 착해서. 2. 영조가 삼종의 혈맥이므로. 3.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. 4. 기타.